안녕하십니까, 와서 주인입니다. 메르와 바살람 할로우리도 기타강좌 영상입니다. 오늘 다들 보는 우리 김미댄 요한 한유아님께서 따끈을 내셨다고 합니다. 상당히 신곡신곡하고요. 피처링으로 책모님께서 참여하셔가지고 작곡자를 상당히 좋아하실 라인업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모두가 다시 할 수 있게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시 실만 필요한 게 있습니다. 뭘까요? 아케보레보를 첫 번째 곡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댓글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 잡아야 되는 코너 나갈 것 같습니다. 코드 편들이가 주축이 보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코드는요,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까지 나옵니다. 네 개만 잡으실 줄 아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코드는요, D#9이라고 하는 코드입니다. 1, 3 손가락으로 여기 잡아주세요. 그쵸, 2번 손가락 놓고 있잖아요. 오른번 사이에다가 손가락을 올려두세요. 왜 올려놓을까요? 소리 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. 뭔가 욕설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기타 주쟁이들은 욕 같은 거 할 줄 모릅니다. 맞죠? 대답? 그래서 이렇게 해서 D#9입니다. 6번 좀 다 치셔도 돼요. 6번 좀 막았으니까. 다음 코드는 너무 쉽습니다. 이 코드입니다. 그쵸? 다음 코드는요, F#-7이요. 요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. 여러분들 A코드 잡으실 줄 아시나요? 2, 3, 4번 손가락으로 A코드 잡으신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6번째 줄에 두번째 플랫 눌러주시면 F#-7인데 5번 줄도 소리 안 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나도 상관은 없습니다. 이 코드에서는 F#-7이면 다음 코드는 A코드요. 1번 손가락만 띡 떼시면서 엄지로 6번 줄 막아주시거나 1번 손가락 띡 떼시면서 다시 붙여가지고 6번 줄 건드려주셔가지고 소리 안 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치시면 돼요. A코드 코드 4개만 잡으실 줄 아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코드들 가지고 경우의 수 3개 정도 들어가지고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. 먼저 코드 진행부터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코드 진행입니다. 요거 보실게요. 요거는요, 우리 노래에서 back up, break up, break up, break up 나오잖아요. 후렴 부분에, 신나는 부분에 나올 코드 진행입니다. 자! 바로 옆에 보시면은요, 이제 두 번째 코드 진행이에요. 마지막 코드만 변한 겁니다. 이해하십니까? 그래서 일단 이 코드들 한 번씩만 쳐보시면서요, 박자 세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, 보시면은 뒤에 한 마디 있죠? 하나, 둘, 셋, 넷. 자, 그 다음 마디는 D랑 이 코드가 같이 있으니까 하나, 둘, 하나, 둘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럼 D가 총 6개고 이 코드가 2개가 되는 거죠. 이 말 이해하셨습니까? 숫자예요. 1, 2, 3, 4. 1, 2, 1, 2. 그쵸? 다음 코드 F#-7 한 마디니까 또 하나, 둘, 셋, 넷. 또 F#-7 있죠? 그럼 또 F#-7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코드가 이제 A코드 되는 겁니다. 한번 쭉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. 1, 2, 3, 4. 1, 2, 1, 2, 1, 2, 3, 4. 1, 2, 1, 2. 요렇게 마디 세는 겁니다. 요렇게 코드가 나오는 거고요. 방금 경우의 수 1번도 2번도 3번도 아닙니다. 자, 두 번째 코드 진행 볼게요. 요 코드 진행은 마지막 코드는 바뀌었는데 박자 세는 거 똑같아요. 1, 2, 3, 4, 1, 2, 1, 2, 1, 2, 3, 4, 1, 2, A가 아니라 E 코드로 가는 거죠. 이해했습니까? 그래서 첫 번째 코드 진행은요, 우리 후렴 부분에 나오고요. 두 번째 코드 진행은 후렴 부분 아닌데 나옵니다. 그래서 요거 반복하시면 되는데요. 제가 코드표 띄워드리면서 코드 진행도 보여드릴 거니까요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이제부터 경우의 수 1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경우의 수 1번은요, 우리가 후렴 때 치는 스트로크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또 OX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? 치시면 돼요. X는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. 무조건 다운업 순서니까 오른손이 멈추실 일이 절대 없다고 7883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원래는요, 한 마디를 위한 스트로크를 드렸는데 이번엔 두 마디를 위한 스트로크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OX의 스트로크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보여드린 요 길이의 스트로크라는 겁니다. 즉, 이 스트로크를요, 두 번 치시면은요, 네 마디가 끝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 코드 진행이 끝난다는 소리입니다. 자, 먼저 한번 말씀드리죠. O, X, O, O, X,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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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,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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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, O, O.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좀 따로 입으로 말씀드리면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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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요런 느낌인 거죠. 다운업으로 말씀드릴게요. 다운, 다운업, 업, 다운업, 업, 다운업, 다운, 다운업. 요겁니다. 중간에 점점 있는 데서는 코드를 바꿔주실 겁니다.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. 거기서 팍 바뀌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꾸는 과정에 있으시면 됩니다. 자,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노란색으로 또 이제 보이는 여 부분을 한번 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D코드 잡아요. 처음에 한마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. 다운업, 다운업. 그쵸? 지금 이게 한마디 한 겁니다. 노래가 빨라서 그래요. 그 다음에 업, 다음 업판인데 업할 때 코드를 바꿔줘요. 이 코드로 이 코드 잡아주시고 다음
다운 업 치는 건데 업한테 또 코드를 묻는 거죠. 이해했습니까?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.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업 다운 놓고 그 다음에 이 코드 잡으시고 다운 다운 놓고 왜 그럴까요? 다음 코드 잡으려고 노는 겁니다. 저는 이번에 말 안 하고 갈게요. 요겁니다. 노래처럼 빠르게 보면 요런 식으로 해주시는 겁니다. 코드만 잡아주시고 빨리빨리 바꾸실 줄 아시면 됩니다. 다음 코드 뭐예요? F7 말씀 잡아주시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따따따따따따 하고 올라갈 때 1번 손가락만 놓으시면 되겠죠. 왜? A코드도 여기 3개 잡고 있으니까 1번 손가락만 놓으셔도 되고 다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떼신 다음에 A코드 잡으시고 다운 다운 업 할 때 또 놔주시는 겁니다. 아까 거랑 똑같은데 코드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어서 해볼게요. 요런 느낌입니다. 이해하셨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순서는 뭐 당연하지만 말씀드려볼게요. 첫 번째 코드를 먼저 마스터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 스트로크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코드 체인지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코드 바꾸는 거 짬짬 있는 부분 거기서 잘 바꾸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끊겨서 연습하시는 거 맨 처음에 그렇게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. 예를 들어서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점점 연습하셔가지고 점점 잘해지시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바로바로 잘해요?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. 요게 경우의 수 1번입니다. 말 안 하고 한번 요 코드 진행으로 쭉 이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네, 네. 주시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게 경우의 수 1번이었고요. 지금부터는 경우의 수 2번입니다. 여기서 또 쉬우실 수 있어요. 아니요. 쉬워요. 자, 코드 진행 볼게요. 아까 끝에 코드만 다른 요 코드 진행입니다. 마지막 A 코드가요. 이 코드로 변했습니다. 경우의 수 2번은요. 정말 쉬워요. 한 번씩 치실 거예요. 근데 박자 세는 거 잘 보세요.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는데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. 1, 2, 3, 4, 1, 2, 1, 2, 1, 2, 3, 4, 1, 2, 정말 쉽죠? 왜 1, 2, 1, 2가 나오냐? 한마디 두 개가 있어요. 한마디에는 네 박자씩 해주는 건데 두 개가 있으니까 서로 반반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. 하는 쪽이 더 주면 싸우잖아요. 그래서 둘, 둘 나눈 겁니다. 말 안 하고 할게요. 셋, 넷, 원, 투, 스탑. 이렇게 해주시는 게 2번입니다. 그래서 노래 조용할 때, 벌스 때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. 근데 나는 여기서 벌스 때 한 번씩만 치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. 우리 김민의 요한 혹은 책무님께 혼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. 경우의 수 3번도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느낌부터 보여드릴 건데 이런 느낌입니다. 세, 네. 하셔도 되고요. 피크 좀 어려우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코드표 옆에 숫자 나와 있는 게요. 오른손 치는 줄번호를 드린 겁니다. 그래서 한 번씩 또 치시는 거죠. 뭔가 손을 뜨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. 원, 투, 원, 투, 원, 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이해했습니까? 정답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경우의 수 3번 한번 박자 세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볼게요. 셋, 넷. 원, 투, 쓰리, 포, 원, 투, 원, 투, 원, 투, 쓰리, 포, 원, 투, 원, 투.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겁니다. 아까 경우의 수 2번이랑 박자 세는 거랑 코드는 똑같습니다. 근데 한번 치냐? 한번 치면 2번. 딴딴딴딴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경우의 수 3번이 되는 겁니다. 이해했습니까? 이렇게 경우의 수 3개 가지고 우리 한요한이가 창모님의 노래 Break Up 한번 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천천히 영감 7호배 속을 이용하셔서 연습하신 다음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! 경우의 수 1번 스트로크 칠 건데요. 박자 들어가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. 제가 찾을게요. 다운업 맞으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
하시는 거예요. 근데 작가는 잘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럼 뭐 오늘 코드 가세요. 우리 한유아님과 우리 책무님이 피처링으로 참여하신 Break Up 치실 수 있습니다. 경우의 수 3개 꼭 마스터 하셔가지고 천천히 연습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시다가 안 되시면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녕히 계세요. 구르실 수